여러분 안녕. 오랜만에 살구들을 위해 쿠션 리뷰를 준비했습니다. 여섯 가지 쿠션이고 가장 핫한 이 두 가지 바닐라코 클리오, 글로우 쿠션에서 인기 많은 에스쁘아 어뮤즈, 밤 타입으로 요즘 인기 그렇게 많던데 웨이크웨이크 에이지 트위니스 가볼게요. 출발. 정말 최신상, 리뷰가 전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선 런칭하는 쿠팡에서 샀어요. 올영에 입점도 아직 안 됐습니다. 클리오, 말이 참 많은 쿠션이죠. 자, 바닐라 컵부터 가볼게요. 예뻐 안 예뻐? 바비 느낌 나지 않아요? 그쵸? 저는 바닐라코 쿠션 중에서 세미매트 쿠션 가장 괜찮다. 그리고 모이스처 쿠션 애매한데? 더 촉촉한 에센스 스킨 쿠션이 나왔다네. 보습력은 가장 강한 제품. 어? 특이한데? 이게 좋더라고. 물기를 머금으면서 잘 좀 뿜어내줄 수 있는 그런 퍼프. 딱 봐도 뭔가 많이 들었을 것 같다. 바닐라코는 역시 커버를 포기 못할 것 같다. 21 로지 컬러입니다. 약간 오렌지빛이 돌죠? 촉촉하다. 가볍다라는 느낌. 커버력이 딱 있기 때문에 정말 양 조절이 중요합니다. 얇게 올라가는, 가볍게 올라가는 느낌. 요즘 스타일이 다 이렇죠. 픽싱이 빨리 안 되는 걸 보니 밀착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자국이 이렇게 찍을 때마다 이렇게 나요. 자꾸 또 찍잖아? 더 두꺼워져. 코도 한번 해볼게요. 얇게 블러리하면서 촉촉하게 발리는 느낌이 들어요. 여태까지 바닐라 코 중에서는 가장 촉촉하고 얇아요. 자꾸 찍혀가지고 지금 여기에는 묻어나온 게 없죠? 이제 묻어나온 거 없는 상태로 계속 부지런히 손을 자주 움직여주셔야 됩니다. 눈 밑에 하기 너무 좋아요. 에센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알 것 같아요. 글로우도 아니고 세미매트도 아니고 그 어디에선가 얇긴 얇은데 중간 정도? 한두 시간 지났나? 에센스가 날아가면서 각질이 좀 뜨기 시작하는데 바닐라 쿠션이랑 저랑 안 맞는 건지 각질 부각이나 좀 끼임 같은 게 있는 편이거든요. 무너지는 게 예쁘지 않았습니다. 그 전 버전 대비해서 끼는 게 덜한 게 얇기 때문에 밀착력이 너무 떨어져서 찍힐 수밖에 없는 그런 애예요. 수정을 하면 또 두껍게 올라가니까 부지런히 움직입시다. 수정은 잘 되는 편. 이 피칭이 전혀 안 되는데 얘는? 이렇게 자꾸 팩폭할 거야. 피칭이 안 되니까 수정도 잘 되지. 맞아. 시간이 지나면 뜨기 때문에 수정도 좀 힘들긴 하더라고요. 다크닝은 보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볼 부분에 특히 각질이 파우더랑 같이 부옇게 올라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결론을 내리자면 얇은 에센스 맞아요. 각질 부각 주의. 사고 나보니까 얘를 주더라고요. 세팅 픽서입니다. 이걸 쓰고 이걸 쓰면 된다라는 큰 뜻이 아니었나. 같이 써야 된다는 거야? 알았어. 클리오 킬커버 파운 에어 쿠션 D 오리지널. 이름하여 D 오리지널. 레트로 감성을 담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뾰족한 퍼프. 저는 이런 거 괜찮더라고요. 기공감이 있습니다. 퐁신퐁신해요. 눌러봤을 때 커버가 되겠다. 근데 촉촉해요. 21C 란제리 컬러입니다. 촉촉하고 맨들맨들하니 아까 바닐라코보다는 수분감이 느껴져요. 유분감도 느껴지고. 얘도 양 조절이 중요합니다. 클리오 중에 제일 얇아요. 정말 다 얇게 나오는구나. 얇게. 매끈하게 올라가는 것 같이 보여요. 촉촉해요. 광이 광광 이건 아닌데 그 스멀스멀 스며 올라오는 광. 이런 광이 예쁘죠? 클리오의 답답하고 텁텁한 느낌 전혀 없고요. 쌓으면 쌓아지는 커버력. 역시 커버력도 놓지 않으려고 한 것 같아요. 너무 괜찮게 느껴지지 않나요? 클리오가 맞나요?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거울을 봤는데 너무 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클리오가 역작을 내놨다고 하더니 진짜 역작이 맞네. 그러면서 올리브영 후기를 막 보고 있었어. 처참한 거예요. 모공니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한 시간이 되고 거울을 딱 봤다. 일단 약간 간질간질했어요, 뭐가. 이건 뭐 성분이 안 맞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모공에 파운데이션이 끼는 게 아니라 모공 속으로 들어가요. 모든 것들이. 없던 모공도 부각되게 만드는 거예요. 마치 그 싱크홀이 뚫리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제형이 어떤 제형이라서 그런 거냐면 피팅이 쫙 되면서 매끈하게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얘가 주저앉아버리는 거예요. 훈훈 멀쩡해. 근데 이 나비존 부분이 완전히 다 주저앉아버리는. 타입에 따라서 호불호가 나뉠 수 있는데 역대급의 호불호인 거예요. 밀착력 있게 올라가서 피팅력은 괜찮거든요. 근데 모공이 부각이 돼서 그냥 스리슬쩍 얹어왔어요, 얇게. 그러니까 클리오 특유의 텁텁함이 또 다시 살아나기 시작해요. 다크닝은 뭐 적은 편이긴 해요. 피팅력이 워낙 좋아서. 나이대가 좀 있고 건성 피부는 클리오는 유니콘 같은 그런 쿠션인가? 처음과 끝이 아예 다른 쿠션. 나는 부러웠다. 핫한 쿠션. 둘 중에 꼽는다면 안 꼽고 싶죠? 안 꼽을게요. 다른 거에 좋은 거 있겠지?
광광 글로우 쿠션 라이벌입니다. 에스쁘아 비글로우 볼륨 쿠션, 어뮤즈 듀젤리 마스터 쿠션. 패키지 예쁘다고 하는데 사실 제 취향은 아닌 것 같아. 에스쁘아 퍼프 유들유들하면서 그냥 말랑콩떡이 이런 느낌이에요. 파우더 입자가 바닐라코랑 클리오보다 덜 느껴져요. 컬러는 바닐라 컬러입니다. 확실히 글로우 쿠션답죠. 커버력은 완전 고커버는 아니지만 스킨케어 같은 느낌? 순간 찍는 순간 아 글로우 글로우 찍힘 찍힘. 얘도 열심히 두드려라. 근데 되게 유연해요. 퍼짐성이 되게 좋아요. 초보자분들도 충분히 쓸 수 있는 쿠션. 쿠션은 사실 이래야죠. 찍히면 바로 갖다 대. 근데 많이 두꺼워지지 않아요. 코 부분도 한번 가볼까요? 지금 제가 두껍게 발랐는데도 착하고 먹어들어가요. 안착력이 되게 좋아요. 색감 정말 잘 뽑았다. 맑은 느낌이 살아있고 얇기 때문에 색감이 더 살아요. 밸런스가 너무 좋아요. 광과 이 수분의 촉촉함, 색감, 커버력 이런 밸런스가 정말 오각형, 육각형을 딱 이루는 느낌? 광이 진짜 고급스러운 게 사방팔방 막 오일광 이런 느낌이 아니라 한꺼풀 뭔가 정제되어 있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아주 고급 우아의 미? 웨딩드레스 입어보신 분들 아실 텐데 미카도 실크라고 알아요? 딱 그 느낌이에요. 새틴의 광도 표현을 해주는데 실크의 부드러움도 있는 느낌. 최근에 만났던 글로우 쿠션 중에 가성비로는 얘를 따라올 리가 없을 것 같아요. 디테일의 한 끗 차이라는 게 실제로 써보면 아는 게 있는데 고급스러운데? 고급스러운데? 고급미가 있는데? 당연히 찍힘이 있죠. 그리고 여러 번 두드린 데는 모공 사이에 파우더가 껴요. 한 번 두 번 터치해서 멈추시면 되는 거고 여러 번 터치만 안 하시면 됩니다. 수정용 쿠션으로도 참 좋았어요. 그래서 데일리 쿠션으로 가지고 다니기에 휘뚤마뚤 괜찮은 쿠션. 흠잡을 게 별로 없어요. 다크닝 같은 경우는 날아가면서 좀 녹아내리는 지저분하게 무너지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밸런스와 디테일이 좋은 글로우 쿠션 어뮤즈 듀젤리 마스터 가볼게요. 어뮤즈 쿠션 중에서 가장 만족했던 쿠션은 듀젤리 쿠션. 독보적인 애예요. 근데 거기서 마스터를 출시한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 사람의 취향을 맞추려고 이도저도 아닌 쿠션이 될까봐 조금 걱정을 했었거든요. 어뮤즈 동그란 퍼프 부드럽게 수분감을 먹으면서 뱉어낼 수 있는 그런 쿠션 퍼프입니다. 메쉬망이에요. 정말 젤리 같다. 탱글탱글해요. 균일하게 묻어나오는 편입니다. 수분감 광 파우더 입자가 근데 살짝 보이는 게 커버력을 높였다는 게 뭔지 알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맑다. 아까 에스쁘아가 맑음이었다면 이 친구는 일곱수네요. 일곱수. 너무 촉촉하고 이런 얇은 쿠션이 오히려 텁텁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위에 힘을 딱 잡고 있네. 탱글탱글하게 젤리광이 아주 살짝 커버력이 높아지긴 했어요. 그래서 이걸 여러 번 하면은 약간 모공에 끼면색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두 번 정도 하고 그 위에 광을 다져주는 정도? 이거야말로 사우나광 아니에요? 안에가 딱 차있는 밀도 있게 꽉 찬 느낌. 매끈하고 균일하게 나는 수분 코팅 물막광이 나요. 이걸 어디서 제가 느껴본 적이 있거든요. 에스쁘아 스플래시 세라마이드 톤업 선크림이 있어요. 맑은 피부 표현이 너무 좋았는데 딱 그래요 이게. 그래서 성분을 봤더니 동일한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알루미나라고 하는 성분인데 주름과 요철을 보정을 해주면서 피부 반사 굴절률이랑 되게 비슷하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피부가 매끈해 보여요. 찍힘이 있을 수 있지만 크게 티가 안 나. 얘를 또 발라주면 되니까. 듀젤리 쿠션이 속건조가 있긴 해요. 이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이 피부 표현을 좋아하는 그냥 취향이 확실한 사람들만 쓰는 제품인 거죠. 올영에는 없었던 독보적인 유니크한 쿠션입니다. 듀젤리의 성공적인 상위 호환 버전이다. 글로우 쿠션 올영에 가서 살려고 그러는데 뭘 추천하나요? 에스쁘아를 추천할 것 같아요. 호불호가 없을 것 같아요. 크게 내가 가서 돈을 주고 또 산다. 어뮤즈를 살 것 같습니다. 내가 쓰는 건 밤 타입 제품 두 가지입니다. 웨이크메이크 에이지 20스. 가운데 조그만 건 뭐예요? 브러쉬. 외매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깜찍하죠? 웨이크메이크부터 가볼게요. 어머 너무 오랜만이야 밤 타입. 근데 요즘 애들한테 이게 새로운 거야. 추억의 향기. 에스쁘아 퍼프 같은 느낌으로 야들야들해요. 정말 고체 밤이다. 그 내가 런칭했던 그 고체 밤. 이런 제형들이 두껍게 말리죠. 광이 나죠. 윤광이. 커버력은 높진 않네요. 얇은 오일막광 02 바닐라 아이보리 컬러입니다. 이 웨이크메이크 특유의 그 아이보리빛 느낌이 나네요.
정도 하고 그리고 나서 퍼프를 두드려주는 게 가장 얇고 예쁘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코 옆에도 광이 쫙 지나간 자리에 나다 보니까 커버력이 높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커버력이 많이 높진 않습니다. 이쪽에는 퍼프를 한번 발라볼게요. 조금 두껍게 발리는 감이 있죠. 네. 윤광이 사르르 도네. 인공적인 향이 좀 나긴 하네요. 그러니까 이런 밤 타입들이 처음에 딱 발랐을 때 짠하게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셀로파츠처럼 진짜 얇은 오일 유분막 벗겨지죠. 마스크를 쓰고 나갔었는데 정말 다 벗겨지더라고요. 되게 가벼운 오일막이다 보니까 그냥 쓱 하면 벗겨지는 느낌? 하지만 수정은 또 금방 할 수 있죠. 왜 SNS나 광고를 보면 피부 표현이 진짜 예쁘게 되잖아요. 바르고 즉각적인 경우가 많지 시간이 지나니까 여기서도 유분이 있고 안에서도 유분이 올라오니까 유분이 폭발되는 거예요. 유난히 코 모공김이 정말 심했던 지들끼리 몽글몽글 뭉쳐져 있더라고요. 이런 제형들이 주름이 부각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오히려 이런 유분막으로 얇게 싸다 보니까 안이 건조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광표현이 난다고 해서 속건조가 없는 건 아닙니다. 무너질 때 예쁘지 않게 무너진다라는 표현이 딱 맞는 제품이었어요. 예전에 손앤박 10년 전 제품이라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발전된 게 없는 것 같아요. 마지막 제품 에이지 듀에니스 벨벳 래스팅 팩트. 벨벳 래스팅 그러면 세미 매트인가? 에센스 팩트에 들어가는 팩트가 그대로 들어가요. 조금 아쉬웠어요. 밤 타입 같은 경우는 발렌티노 고 쿠션 같이 털 있는 퍼프 있잖아요. 그런 퍼프면 훨씬 더 잘 발릴 것 같다라는 느낌. 컬러는 21 라이트 베이지입니다. 광이 별로 없어요. 내 피부 같은 느낌. 웨이크메이크보다 뜨는 느낌이 오히려 없죠. 요즘 이 제품 인기가 너무 많대요. 또 양 조절이 필수입니다. 두꺼워지죠. 커버력이 있죠. 퍼프랑 궁합이 썩 좋은 것 같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근데 발림성 괜찮아요. 퍼짐턱도 괜찮고 커버력이 확실히 있죠. 커도 약간 쓸어주면서 발라도 되는 모공이나 주름에 메워준다는 느낌이에요. 색감이 살짝 아쉽긴 하다. 다져준다는 생각으로 두드려주셔야 돼요. 이 친구는 글로우가 아니에요, 확실히. 예쁜 피부 표현 같진 않아요. 광이 없어서 더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고. 도자기 광이 이런 광 아니에요? 결이 싹 살아있는. 보송보송한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 피부 자체에서 나오는 유분하고 예쁘게 어우러지더라고요. 뭉치거나 하는 느낌보다 속광이 싹 스며 올라오는 느낌? 별로 없죠. 보송한데도 수정도 잘 되면서 얇게 올리면 충분히 얇게 올릴 수 있어요. 기초를 좀 탄탄히 하고 올리잖아요. 유분이 너무 많은 걸 먹이면 밀려요. 수분 베이스에 쫀득한 세럼류가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제품이에요. 다크닝이 늘 아쉬운 게 에이지 특징이거든요. 다크닝은 좀 있는 편이긴 합니다. 시간이 더 지나 보니까 모공이 막히면서 살짝 답답한 느낌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밤 타입이라든지 세미 매트한 이런 류들 중에 피부 표현의 한 끗 차이가 예뻤던 제품이었습니다. 커버력 있고 결광이 살아있는 팩트. 이제 하겠습니다. 홈쇼핑 전용에서 올리브영 타겟으로 잘 나왔어요. 올영에서 핫탁 쿠션 다 가지고 와봤습니다. 궁금한 쿠션 있으시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인스타그램도 팔로우해주시고 댓글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 잘 구들 안녕.